자, 재기대명사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그 파트죠. 오케이. 그래서 재기대명사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몇 가지 용법이 있다? 두 가지 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숙어 외워야 될 것들이 있고, 해서 뭐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기적 용법은 뭐에 뭐다 동사나 전치사에 뭐다 목적어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후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그 말은 명사로서 문장에 왔단 얘기니까 생략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강조적 용법일 때는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고, 우리말로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된다? 스스로 직접 이란 뜻이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어떻게 스스로 했다, 직접 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먼저 A에 1, 2, 3, 4, 5는 풀이하면서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승빈. 영어로 먼저 하셔야죠. Robert made this model. Airplane himself. 오케이. 그래서 himself를 선택하셨고, 그건 무슨 뜻이고? 로버트는 만들었다. 이 모형 비행기 비행기를 스스로 오케이. 직접 만들었다,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무슨 영어법이란다? 강조. 강조적 영어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그래서 not anymore가 뭐든가요? 더 이상 아니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고, not any가 있으니까 I am not a baby anymore 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I'm no more a baby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I'm no more a baby. I'm not a baby anymore. I'm no more a baby. 난더 이상 아기가 아니에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not anymore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뜻으로 anymore가 not을 뭐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I can dress myself. I can dress myself의 뜻은 뭐고? 오케이. dress가 여기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옷 입히다라는 뜻인 거죠. 옷 입히다. dress가 명사로서는 dress란 뜻도 있지만 옷을 입히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럼 I can dress myself는 나는 나 스스로에게 옷을 입혀줄 수가 있다. 나는 내가 옷 챙겨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거니까? Who can you dress니까? dress가 옷을 입히다라며. 그러면 누구를 옷 입히다라고 해서 뒤에 오는 dress 뒤에 오는 myself는 whom에 대한 대답이죠. Whom can you dress? 그래서 얘는 이런 용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재기적이라고 한다. I'm not a baby anymore. I can dress myself.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승빈. Let's be careful not to hurt ourselves. 하면 될것 같고, 그러면 무슨 뜻이고? 조심해라. 우리가 스스로 다치기. 어쨌든 이거 to 부정사잖아요, 그쵸?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거. 그러면 넷중 뭐예요? 넷중 뭐예요? Let's be careful. 우리 같이 조심합시다. 이러고 있죠. 같이 하자. 뭐, 다 같이 뭐뭐 하자. Let는 let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다 같이 뭐뭐 하자고 할때 쓰고, 조심합시다. Not to hurt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면 되겠죠. 다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합시다. Let's be careful not to hurt ourselv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생략할 수 없죠. hurt라는 동사의 무슨어로서 왔고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 무슨 적용법이다? 제기 적용법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es the radio turn off 어쩌고 저쩌고. 자, 이거 문제가 틀렸다고 했는데요. 왜 틀렸나요? 왜 틀렸죠? 모르겠어요. 오케이, turn off 무슨 동사? 이어 동사죠. 그쵸? turn off 이어 동사면 the radio 앞만 길어봤자 it인데 지금 라디오가 스스로 turn off의 뜻이 뭐예요? 꺼지답니까? 끄답니까? 꺼지다. 끄다죠. 아, 꺼지다라고 말해요. 오케이. 지금 여기 끄다로 사용됐죠. Turn the light off. Turn off the light. 불이 꺼지답니까? 불을 끄답니까? 불을 끄단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the radio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묻는 게 automatically의 뜻이 뭐예요? 자동으로. 그럼 이거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라디오가 끄냐? 누구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말 스럽게 하면 라디오가 저절로 꺼지냐고 묻는 거고, 영어로 하면 지금 라디오가 끕니까? 무엇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저절로, 라디오가 자기 자신을 자동으로 끕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대명사잖아. 앞만 길어봤자 한 거잖아. 근데 주어랑 라디오가 끄는데 누구를 끈다? 자기 자신을 끈다라는 뜻이니까 it이 아니고 itself를 썼고, 그러면 대명사는 당연히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죠. Does the radio turn itself off automatically? 이렇게 했어야죠. 지금 어순이 틀렸어요. 지금 정답인 itself는 turn과 off 사이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순이 틀렸습니다. 답은 itself고요. 그러면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생략할 수 없죠. turn off가 동사고요. 끄다라면 무엇 무엇을 끄다. 됐습니까? 그러면 turn off에 무슨 어로 쓰이는 거야 지금?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용법이고 제기적 용법이고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다. 라디오가 저절로 꺼집니까? 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utomatically의 뜻은 뭐고? 자동으로 저절로란 뜻이고 무슨 시예요? 어찌 시 부사죠. automatical의 뜻은? 자동적인 그렇죠. 이란 뜻의 형용사죠. 형용사 어떤 시죠. 그래서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fault의 뜻이 뭔가요? 그 잘못 이란 뜻이죠. 잠시만요. 예, 지금 어머님. 아, 예, 예,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예, 예. 아, 예, 예. 아, 그런 것 같네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fault는 잘못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it was not your fault의 뜻은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뜻이고, 그럼 blame의 뜻이 뭐예요? 탓하다. 그렇죠. 탓하다, 비난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don't blame, 뭐 하지 마라? 탓하지 마라. yourself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또 blame의 목적어죠. 그래서 무슨 적용법이고? 제기적용법이고 그래서 뭐 할 수가 없다?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내가 지우한테 전화를 했구나. 잠깐만요. 아니구나. 됐습니까? It was not your fault. 그래서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밑줄친 부분을 생략할 수 있으면 yes, 생략할 수 없으면 no. 그러니까 결국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파악하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번 Alex himself closed the door는 집이나 무슨 뜻이고? 그렇죠. 직접 그 문을 닫았다. 스스로 그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닫았니? 직접 닫았다. 스스로 닫았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렇다면 himself의 위치는 여기 말고 어디도 가능해? 그렇죠. Alex closed the door himself. 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himself란 대답 듣고 싶으면 승빈아 뭐라고 물으면 된다? How does Alex close the door? 그렇죠. 이 속에 does가 들어있군요. 아, did. How did Alex close the door? 어떻게 문 닫았니? 직접 닫았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I said to myself I can do it은 승빈아 무슨 뜻이고?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할 수 있다. 난 그거 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라는 뜻이고 생략할 수? 없어요. 없죠. 지금 said to 전치사 to에 무슨 어로 쏘아 있다? 없죠. 목적으로 쏘아 있기 때문에 위치 이동도 불가능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뭐라고 물으면 되겠니? 뭐 하나도 안 들려요. I can do it. Who did you say to죠? 그러니까 who did you say to? 그러니까 who에 대한 대답이죠. Who did you say to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너는 누구한테 말했니? 그러니까 그래서 3번 the students decided to go there themselves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민아, 투고는 뭐든가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학생들이 뭐했다? 결정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 결정했다가 아니구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뭐만을 무엇으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만을 무엇으로 가진다? 목적어로 가지죠, 지금. 그래서 무슨 제용법? 뭐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결정했다. 거기에 가는 것을. 거기에 가기 위하여 결정했다가 아니고요. The student decided 이십니다. 그걸 결정했다. 거기에 가는 것. 명사적 용법입니다. Decide는 want처럼 to 부정사만을 목적어로 가진다라는 얘기가 목적어란 말은 곧 뭐란 말이야? 재료가 역할이 목적어란 얘기는 재료는 뭐다? 명사다.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그러면 the students decide to go there themselves의 뜻은 학생들이 결정했다. 뭘 결정했는데? 거기에 가는 것을. 그럼 themselv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어떻게 결정했니? 직접 결정했다. 스스로 결정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직접 거기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 있죠. 강조적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 confident가 그래서 무슨 뜻이든가요? 그렇죠.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뜻이죠. 자신감, confident의 뜻이 뭡니까? 자신감 있는이죠. be confident. 자신감을 가지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you need to believe. 너는 뭐 한다? 할 수 있다. 자, 여기에 to believe. 믿을 수. To believe 내 쪽 뭐예요? 그쵸. need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부정사의 명사적 명사 안만 길어봤자 i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ou need it 넌 그게 필요해 이러고 있죠. 넌 그게 필요해. 그거 뭐? to believe in yourselves 너희들 자신을 믿는 것 너희들은 필요로 한다. To believe in yourselves. 너희들 자신을 믿는 것. 됐습니까? 네,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Be confident라고 하고 있죠. 자신감을 가져라. Be confident. You need to believe in yourselv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없어요. 생략할 수 없죠. Believe in. 이 뜻이 뭐고? 누구누구를 믿다죠. 누구누구를 믿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yourselv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 Whom에 대한 대답이죠. yourselve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o do I need to believe in? 그렇죠. Who do I need to believe in?
나는 누구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I는 아닐 것 같지 않냐, 왠지? 아, we. 그렇죠. Yourselves라며. 이 말을 듣고 있는 2인칭은 몇 명이야? 여러 명. 여러 명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o do we need to believe in 거야. Who do we need to believe in? 누구를 믿을 필요가 있나요? 너희들 자신을 믿어야지. 누굴 믿겠냐.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생략할 수 없는 무슨 적용법이다? 재기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C의 1번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나는. 누구한테? 나한테. 이웃에게. 누구를? 나는. 뭐했다? 그래서 누가다? 나는 소개했다. I introduced.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그래서 여기는 뭐? Myself.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To whom 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어디에 소개했니? 또는 누구에게 소개했니? 나의 새 이웃에게. 됐습니까? 그래서 myself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 테니까? Who did you introduce to your new neighbor? 니까 얘는 생략할 수 없는 무슨 적용법이다? 됐습니까? Who에 대한 Who did you introduce to your new neighbor? 새 이웃한테 누구를 소개시켰니? 내 자신을 소개시켰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소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렇죠. 어떻게 말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그 소녀가 탈 수 있다? The little boy can, the little girl can ride. What? The bike. How? Herself. 됐습니까? 오케이. 시계 보는 법 다시 배워야 돼? 야, 지각 한번 안 하는 녀석이 지각해갖고 선생님 걱정했잖아. 우리 시험 걱정 아니야. 너는 메시지를 보내잖아. 아. 어. 메시지 보내. 너도 메시지 보냈고. 야, 이건 메시지도 없고. 아. 됐습니까? 전화를 아니 뭐 시계를 잘못 봤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딱 봐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 테니까. The little girl ride a bike. 어떻게 탈 수 있니? 직접 탈 수 있어? 스스로 탈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어떤 용법이고? 강조적 용법이고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번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우리말스러운 해석과 영어스러운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요. 컷의 뜻이 뭐예요? 자르다란 뜻이죠. 가? 그래서 누가? 맥스는 언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무엇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누구를? 자기 자신을 뭐했다? 잘랐다. 됐습니까? 너무 좀 무섭네. 누가 무슨 시제야? 과거. 그렇죠. 과거 시제죠. 그래서 누가다? 맥스가 컸다. Whom? Himself. How? With a knife. When? He was preparing supper. 됐습니까? Max cut himself with a knife. 잘랐는데 whom?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느냐? Whom? Did Max cut with a knife? 칼로 누구를 잘랐냐? 자기 자신을 잘랐다. 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얘기했었죠. 요 부분들. Was preparing이 언제 무슨 형이고 과거 진행형이고, 그러니까 여기 단순 과거 시제 같이 쓴다 했죠. 서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요. 그래서 prepare의 뜻이, 그래서 뭐예요? prepare의 뜻은 준비하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upper랑 같은 단어는 뭐예요? dinner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최후의 만찬 누가 그린 그림이야? 예수. 아니야. 예수가 예. 다빈치.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고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최후의 만찬. 그렇죠. 그걸 영어로 하면 Last Supper죠. 됐습니까? 최후의 만찬이 영어로 Last Supper입니다. 뭘 주제로 그린 거예요, 이거? 예수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로마의 그 재판을 받기 전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장면이고 이 중에 나를 배반하는 자가 있다 라고 얘기했죠. 나를 로마에 팔아넘길 놈이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있다. 그게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유다가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몽골.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이에요. 몽골 사람, 서양인 아니었어, 그게? 거기 동양인도 섞여 있었을까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 예수를 팔아먹은 종족, 족속들아 하면서 유럽에서 많은 차별과 박해를 받고 히틀러도 그랬었던 거죠. 됐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with은 셋 중 뭐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를 사용하여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요. 생략할 수 그렇죠. cut의 목적어니까 무슨 형법이다? 제기적 형법이다. cut이란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나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칼질하기 누가? 피기마체인 제인은 무엇을? 이 맛있는 스파게티를 오케이. 어떻게? 직접 뭐했다? 만들었다. 시제가 과거니까 누가 다? 피기 앤 제인 made what? This delicious spaghetti. How? themselves. 그렇죠. themselves.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거 how에 대한 대답 이런 거 봤으니까 그래서 무슨 적용법이고 강조 적용법이고 그래서 생략할 수가 있다. How did they make? This delicious spaghetti 어떻게 만들었어? 스스로 직접 만들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셀리면 얼마나 자주? 가끔 누구한테? 거울 속에 자신 이게 뭐한다? 이야기한다. 무슨 시제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다? 셀리 sometimes talks. 잠깐만요. 셀리 sometimes talks to herself. herself는 herself인데 어떤? In the mirror. 됐습니까? Sally sometimes talk to herself in the mirror.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는 게 좋겠네요. 이거 한 덩어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보면 된다? Who does Sally sometimes talk to?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무슨 적용법이고? 제기적. 그렇죠. 제기적 용법이니까 생략할 수가 없어요. 없다. 가 talk to 라는 전치사 to의 목적으로 사용됐죠. 오케이. 계속해서 또 칼질하랍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뭐 했다 만드셨다 선택해야 될 시제는 과거에 만드셨죠. 그러니까 누가 다 my father가 my dad가 뭐 하셨다 made what this chair how himself.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제형법이니까? 강조적 형법이니까 답이 하나 더 있죠?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된다? My father 뒤에 그렇죠. My father himself made this chair. 둘 다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제기제형법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에 있는 것들 다 암기하셨습니까? 그 카톡 때문에 막혔던 거 아니야? 스피킹을 아, 딴 건 다 했고. 어우, 똥개들 말이야. 오케이. 이 똥개들아! 자, 그래서 다음에. 아 그렇군요. 아우 저 마음 착한 거 봐라. 와 눈물 날라 그런다. 그치? 아, 눈물이 막 날라 그런다. 그래서 지민아 어?
떼찌 떼찌 할까? 조합할까? 어? 무식이야. 오케이.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점검해 볼까요? 생략 셔플. 그래서 시작. 페프 원셀프. 끝. 아니에요. 페프 원셀프 투죠. Help oneself to. 오케이. 그럼 딱밥 한 대 정리. 그러니까 그럼 talk to oneself. Talk to oneself. Talk to oneself. 그럼 for oneself. 딱 봐봐야 돼. 정립이고요. For oneself. For oneself. Without others' help. 오케이. 계속해서. 딱밤 두 대 정립이고요. Between ourselves. Between ourselves. Between ourselves. 오케이. 계속해서. By oneself. By oneself. By oneself. By oneself. 오케이. 그 다음. 모르는 거죠, 근데.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enjoy oneself. Enjoy oneself. Enjoy oneself. 딱밤 두 대 정립이고요. 세 대. 아, 세 대인가요? 오. 그다음 in itself. In itself. In itself. 오케이. 그렇네요. 그러면 수금하러 가겠습니다. 두세시 한 대에서. 지마. 아, 진짜인데요? 한 대. 한 대요? 야, 니들 뭐, 공부하는 날 따로 잡아? 어? 가사 따로 외울게요. 그 말을 믿으라고? 알겠습니다. 맨날 속겠지만 믿어볼게요. 자, 그래서 칼질 안 합니다. 누가? 그들. Where? 놀이공원에 있다. 뭐 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보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시제가 뭐예요? 현재. 그렇죠, 딱 봐도 과거죠. 그럼 이거 답 몇 개? 두 개. 답 두 개죠. 일단 여기서 원하는 답은 they enjoyed themselves at the amusement park. 그러니까 they enjoyed themselves. 그러면 승빈아, they enjoyed themselves at the amusement park는 뭐하고 같은 뜻이야? 아까 생각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딱 듣는 순간, 답이 두 개 좋아하는 순간? 아, they enjoyed the amusement park themselves. 그렇죠. 그래서 enjoy의 뜻이 뭐다? 즐겁게 보내다 해주다 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즐겁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즐겁게 해주다 라는 뜻이면, 그러면 in themselv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또 즐겁게 해준다며. 어? 누구를? themselves를. 어? 뭔 how야, how는. who에 대해 즐겁게 해준다며. 걔들이 즐겁게 해준대. 누구를? 누구를? 그래서 무슨 영법이야? 재기적 영법이고 생략할 수 없죠? 그럼 같은 표현은 뭐다? They had a good time. At the amusement park하고 같은 뜻이지.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They had a good time. They enjoyed themselves. 제기적 enjoy가 즐겁게 해주다라고 난 분명히 수업할 때 가르쳐 주었어요. 영어스럽게 하면. 됐습니까? 제기적이고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들이 스스로입니까? 뭐 직접입니까? 이건 무슨 스스로 직접도 아니고 즐겁게 해줬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아무도 없었고요. 누구는? 그녀는 어찌? 온전하게, 완전하게 어땠었다? 혼자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There was nobody. She was all by herself. She was all by herself. 됐습니까? 그러면 She was all by herself 하고 같은 표현은 지민아, 뭐가 가능하다? She was all alone 하고 같은 뜻이죠. 선생님 귀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 고마워. 됐습니까? 청각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
She was all alone. She was all by herself. She was all alone. 완전 혼자였다. 여기서 all이 completely, fully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완전하게, fully, completely alone이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야? 팀과 게리야. 뭐 하고 싶다면? 뭐 하고 싶다면? 더 많은 우유를 원한다면 뭐 해라? 마음껏 마셔라 라는 표현은 팀 앤 게리 If you want more coffee Help yourself. 그렇죠. Help yourself.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 아무도 안 속네. 됐습니까? 그렇죠. 팀 앤 게리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몇 명이야? 두 명이죠. 내가 2인칭은 그렇죠. 셀프부터 제기대명사부터 수를 신경 써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Help yourself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그래서 I can do the work. 나는 할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I can do the work. I can do the work alone. 됐습니까? 나는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어. 밥이 뭐 했다? made 했다. what? 습. 어떻게? 그래서 해석하면 밥이 그 죽을 만들었다. 어떻게? 스스로. 남의 도움 받지 않고니까 for himself는 같은 표현보다 그렇죠. without others가 other people의 복수형으로 s 쓰고요. s로 끝나는 경우에 소유격은 전만 찍죠. 예. 네. 다른 사람들 도움이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야. 의 도움이니까 소유격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뒤에 찍어요. 왜 뒤에 찍어요? 다른 사람들이라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아, 뒤에 있구나.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남자 아이들은 이거죠. 네. 그럼 남자 아이들의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몰랐어요? 네. 하지만 사장님이 뭐야? 보스죠. 그럼 보스의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냥 복수형이 아니잖아. 이렇게 S가 세 개나 나올 경우도 있어요. 뭐 그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복수형 S로 끝나는 복수형의 소유격은 끝에 S 아포스트로피 점을 찍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되게 반갑죠? 네. 그렇죠. This stone is rare enough. 이 돌은 충분히 희귀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희귀하다. 귀하다. 됐습니까? 이 돌은 충분히 희귀하다. It itself의 뜻은 그 자체로 원래. 됐습니까? 원래 이 돌 원래 희귀해. 여기 있는 건 원래 그 자체로. 됐습니까? 원래 희귀해. 그래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였더라? Naturally. Naturally 아니라 했습니다. Naturally. Nature 아니라 했습니다. Nature. A의 발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Naturally nature. 원래 희귀해. 그 다음 계속해서 같은 말이 되도록 해라. The machine works. 누가 다? 그기가 작동한다. Automatically. 어떻게? 저절로. 그래서 The machine. 한번 잃어봤자 뭔데? It인데 The machine works of itself. 하면 되겠죠. 저절로 작동된다. 자동이야. 그 다음에 Sally tried to do the homework without others help. 그래서 여기에 try to do. try는 몇 가지 뜻이 있고? 두 가지. 뭐 하나 하고 뭐 하나 이거보다 이거보다라고 가르쳐주진 않을 것 같은데 시도하다 시험삼아 해보다 시도하다 시도해보다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해보다 하고 뭐 하다 노력하다 애쓰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야? 노력하다 좋아. 됐습니까? 투두가 와있으니까 노력하다 애쓰다죠. 지금 내용도 그렇잖아요. 셀리가 try to do the homework. 뭐 하려고 애썼다? 숙제하려고 애썼다. Without others help.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니까. Sally, 남자겠어? 여자겠어? 그래서 Sally try to do the homework for herself. 됐습니까? 그
그녀 스스로 숙제하려고 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grandma 여기에 이제 my grandmother 아 grandparents are getting too old까지가 무슨 뜻이야?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나이 들고 계신 중이다. get 뒤에 무슨 시? 어떤 시니까 그래프 그린다 했었죠. 됐습니까? 점점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했죠. My grandparents are too old 하면 그냥 My grandparents are too old 하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나이가 들었다 라는 그런 이런 표현이라 했죠. 그냥 be 동사 쓰며. 하지만 이건 뭐야? 뭔 소리가? get이라든지 become이라든지 그렇죠. grow라든지 얘는 그래도 하나 있는데 turn이라든지 이런 거 뒤에 turn 원래 돌다 인데 얘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떻게 되어간다 grow 원래 자라다 재배한다 하다라는 뜻이지만 여기 뒤에 어떤 시 오면 점점 되어간다 become 뭐뭐가 되다라는 뜻인데 마찬가지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떤 상태가 되어간다 get 원래 받다 가져가다라는 뜻인데 get 뒤에 어떤 시 오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간다라는 몇 형식? 이게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 갑자기 훅 들어가는데 팍 튀어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to live alone 너무 나이가 들어가는 중이면 to live alone 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 이거 있는 거 아시죠? 니도 이번 시험 범위에 이거 한다며. 어디 갔지? 사과에 이거 나오네 이거 이거 나온다며 사과 됐습니까? 3과 지금 진도 나가고 있어요? 네 재밌어요? 아니요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어요? 하면 재밌던데 재미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속도를 조금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y grandparents are getting too old to live by themselves. 아, 그래서 홀로 사시기에 두 분만 사시기엔 너무 나이가 들고 계신다라는 뜻이구요. 그렇다면 예 있죠 이거. 그니까 my grandparents are getting too old to live alone은 뭐하고 같은 뜻이냐 누가 다? grandparents are getting so old 그래서 that 누가? they 자 그래서 요거 찾아봤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to live alone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they랑 뭐 쓸래? they can't live alone 하고 갔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구문? so that 구문. 오케이. 그래서 to 요법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to live alone 한다 못한다.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요? can't live. that은 뭘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해? 주어 동사 절이야 구야 절 됐습니까? 그래서 so that 구문이죠. 이거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My grandparents를 이상하게 들었네. are getting too old so old that they can't live al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제 친구들 오케이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해야 되겠죠? 어디서? 콘서트 누구를? 그들 자기 자신들을 뭐 해줬다? 즐겁게 해줬다. 시제는 또 딱 봐도 과거죠. 그래서 누가 다? My friends가 뭐 했다? 했다. 잠깐만요. Friends가 enjoyed 시켰다. 누구를? themselves를 어디서? At the concer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Did they enjoy at the concert? 그래서 생략할 수? 없어요. 됐습니까? Okay. Talk to oneself도 재기적이고 생략 못했죠. Enjoy 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생략할 수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그 노인. 어디서? 저 집에서. 어떻게? 혼자. 뭐 한다? 한다. 오케이. 시제? 현재 주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 old man이 뭐 한다? lives where? In the house. In house 이런 표현은 없을 거고요. 네. 어떻게? By himself. 그럼 우리가 하라고 했던 것도 또 다른 버전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가지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my friends enjoyed themselves at the concert는 뭐와 같은 표현이다? My friends had a good time at the concert 하고 갔고요. 그 다음에 the old man lives in the house by himself는 뭐와 같은 뜻이다? The old man lives in the house alone 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건 전부 다 생략할 수 없었어. 됐습니까? 동사의 목적어 help oneself, talk to oneself, 뭐 enjoy oneself 같은 게 동사의 목적어이거나 또는 by oneself, for oneself, 뭐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안 된다 했고요. 수고로써 외워두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쭉쭉 나갔었고요. 워크북 포커스 42. 이제 더 이상 그림은 안 그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총 몇 가지 그림 있었더라? 뭐 한 네 다섯 가지 아니었나요? 네 다섯 가지. 아, 네 맞아요. 됐습니까? 시작은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한 개 어떻고 나머지 하나 어떻고. 그 다음은 몇 개? 몇 개 이상 세 개 이상 있는데. 그렇죠. 세 개 또는 세 개 이상 있는데 그때는 뭐였어? One. Another, the other, 또는 the others 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공이 엄청 많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 빨간 공하고 파란 공밖에 없어. 빨간 공 몇 개 있고 나머지는 싹 다 파래. 그러면 그때 쓰는 건 some the others. 됐습니까? 공이 막 알록달록하게 무지개 색깔처럼 많아. 근데 그 중에 주로 많은 건 빨간 거하고 파란 거야. some others. 더 쓰면 안 된다 했죠. 됐습니까? 남아있는 거 있다는 더 없는 some others. 됐습니까? 뭐 그림 안 그리겠다 그래 놓고 말로 다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고르고 해석해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인이부터 가볼까요? I like to read stories of this. Hugh Jackman. 그렇죠. 나는 영화 배우 두 명을 좋아하는데 한 명은 휴 잭맨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안젤리나 졸리다. 여기 애초에 몇 명을 좋아한다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구조입니까? One, the other 구조죠. 됐습니까? 한 명은 어떻고 나머지 하나. 계속해서 that hot dog tasted so good. I'd like. 그렇죠. 언어죠.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왜 언어냐? 지금 이제 어떤 핫도그 가게에서 그렇죠 핫도그 먹어봤더니 맛이 엄청 좋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I'd like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뭐의 줄임말이라 했더라. I would like. 난 원한다. 한 개 더 먹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한 개 더. 그러면 얘는 뭐 대신 왔어요? 더 핫도그 대신 왔어요. 어 핫도그 대신 왔어요. I want a 핫도그 대신 왔죠. 됐습니까? 자기가 먹었던 그 핫도그입니까? 아니면 종류만 갖고 다른 핫도그입니까? 그래서 더를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어 핫도그니까 그래서 어너더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너더 핫도그 한 개 더 먹고 싶어. 이거 먹고 또 먹을 수도 있을까요? 네. 또 이거 한 개 더 먹고 또 먹을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너더입니다. 됐습니까? 뭐 또 먹으면 뭐 잡아갑니까? 경찰이? 그런 거 없잖아요. 더 먹고 싶으면 더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another입니다. 그래서 자, one, another, the other 중에 골라라. 그래서 이번엔 지민이 I have another. 자, 그래서 얘를 잘못 읽었죠. 어떻게 읽어야 돼요? red죠. 왜요? have plus PP 현재 완료죠. I've already read this book.
그럼 현재 완료 나온 김에 오래간만에 추억 도두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그렇죠. 난 이미 이 책 읽었어. 그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은 벌써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Do you have 다음에 또 다른 책 있냐 말이죠. 난 이 책은 벌써 다 읽었어. 딴 책도 있냐 라고 해서 Another book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I've always wanted to visit two countries. 여기에 to 보이죠? 네. 내가 여기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I've always I've wanted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계속 난 늘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해봤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원해왔다. 됐습니까? To visit two countries, 두 나라를 방문하기를 계속해서 원해왔다. 난 늘 두 나라 가보고 싶어 했었어. 하필이면 두 나라니까 완성시키면 One is Turkey and the other is Italy. 됐습니까? 한 나라는 One country is Turkey and the other country is Italy. 됐습니까? I don't have a pen. 난 뭐가 없다? 펜이 없다. 그러면 I need one. I need one. 와우.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I 왜 one이냐면 I need a pen이야. I need the pen이야. I need a pen인거죠. 됐습니까? 특정한 펜이 필요한거야? 펜이면 상관없는거야? 펜이면 상관없는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I need it이 아니고요. I need one이고요. it이라면 I need the pen이겠지만 it이면 뭐라고요? it이면 the pen이라고요. 앞에 나왔던 그걸 다시 얘기할 때 the를 쓰고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는데 그게 단수라면 뭐예요? it. 맞습니까?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는데 그게 복수라면 day죠. 됐습니까? 만약에 I don't have 이게 아니고 I don't have gloves였다 치자. I don't have gloves. 나 장갑이 없어. 그 다음에는 I don't have gloves. 다음에는 I need 뭘까요? 일단 뭐 쓰지만 I need the gloves야. I need gloves야. I need gloves. 그렇죠. I need gloves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 이거 안 쓰고 뭐 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중2 때 배웠죠. I need ones. 더가 없는 복수명사니까 ones죠. ones. 특정한 장갑이 필요한 거야? 장갑이면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는 거죠. 됐습니까? 뭐든지 상관없이 한 개가 필요하다. 한 개를 얘기할 때는 어를 붙인 단수 명사죠. 그렇죠? 근데 어를 붙일 수가 없어. 더도 못 붙여. 그냥 복수죠. 그럴 때는 ones로 바꿨습니다. I don't have gloves. I need ones. I need gloves. 그러니까 I need them 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더 gloves가 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가 붙으면 더가 붙은 단수는 안만 길어봤자 더가 붙은 단수는 안만 길어봤자 예. 예. 됐습니까? 더가 붙은 복수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 됐습니까? 목적격인 데미겠고요. 자, 뭔가 어색하니까 고쳐달라. 그럼 I have two pets. 일단 또 애완동물 몇 마리 있다? 두 마리.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뭐라 그래야 되겠다? One is a rabbit and the other is a dog. 희한하네요. 그렇죠. 애완동물이 한 마리는 토끼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오리를 기르네요. 됐습니까? 얘들 둘 다 똥을 좀 못 가릴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집에서 토끼 길러봤어요? 아니요. 안 길러봤어요? 안 길러봤어요? 토끼 길러봤는데. 그렇죠. 똥 싸면 빵 소리 납니다. 막. 똥을 막 발사해요, 막. 진짜 쪼만해요. 예? 진짜 똥이 쪼만해요. 예. 그 뭐야, 어른들 먹는 한약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 마음에 안 든다. 아빠가 나한테 오늘 짜증나게 했다. 그러면 그 똥 이렇게 주워가지고 아빠 먹는 약에다가 섞어놓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뭐 토끼들 먹는 게 뭐 풀밖에 없잖아, 뭐. 그렇게 더러울까요? 그래서 똥은 다 더럽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He ate two oranges and asked for the other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he ate 그가 먹었는데 뭘 먹었어요? 두 개 오렌지 두 개 먹고 그리고 뭐 했다? 물었다.
오케이. 그렇죠. ask for. 다른 적 있습니다. ask for. 뭐 하다? 요구하다. 그럼 오렌지 두 개 먹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이 완성되면 뭘 요구한 거야? 그렇죠. 나 오렌지 두 개는 불충분해. 더 먹고 싶어 라고 했단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를 뭐로 고쳐야 되겠어? 그렇죠. 얘를 another로 바꿔야 되겠고요. 얘를 another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he asked for another 오렌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먹고 나서 또 더 먹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아까 전 아까 전처럼 됐습니까? 핫도그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원하고 또 더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 끝이다. The other.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다. Another. 이 차이입니다. 됐습니까? Here are two bags. 가방이 두 개 있죠. One is mine and the other is Judy's죠. 오케이. 애초에 가방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 있다. 두 개 있다고 그랬으면 하나는 내 거고 라고 한 개 얘기했어. 그러면 이 가방 나는 나머지 하나가 주디 거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 주디 거라고 얘기한 다음에 남은 가방 있어 없어? 없어요. 어너더 뒤엔 또 있을 수 있는데 디어더 뒤에는 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don't like this set. Show me another. 됐습니까? 여기 밑줄친 부분도 없는데 뭘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 이제 책이 바뀌었나요? 여러분들 책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장소가 이 말을 하는 장소가 어디일 것 같아요? 모자가 어디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모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죠? 네. 그러면 show me another. 나한테 다른 거 하나 보여달라. 이게 또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또 보여달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어요.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딴 거 하나 더 보여주세요 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더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을 때 뭘 쓴다? another. 자, I bought three gifts. 애초에 시작할 때 한 점을 시켰어. 선물 몇 개 샀어? 세 개 샀어요. 그래서 one is for dad. 한 개는 아빠 거고 another is for mom. 그렇죠. another 썼으니까 아직 안 끝났죠. 이제 and the other is for my puppy. 그렇죠. 나머지 남은 한 개는 나의 강아지 이거 한 거다. The other 썼으니까 남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됐습니까? There are two balls here. 몇 개 있다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 두 개 있죠. One is a baseball. 한 개는 야구공이고 and the other is a tennis ball. 또 다른 남은 한 개는 테니스공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one, the oth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some others, some the others. some others는 요렇게 요렇게 한 다음에 점점점점이 남아있는 거였죠. 좋습니까? 그 다음에 some the others는 some 하고 the others고 종류가 몇 가지야? 이건 두 가지고 이건 종류가 엄청 많을 수 있다고 했죠. 여러 종류 중 대표적인 몇 개만 얘기하는 거다. 대표적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some the others는 종류가 몇 가지, 개수는 뭐 100만 개든 1000만 개든 상관없지만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오케이. 그래서 완성되면 무슨 뜻이겠다? 아이들은 피자를 좋아한다. 어떤 애들은 피자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또 안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느낌인가? 왼쪽의 느낌인가요? 오른쪽의 느낌인가요? 왼쪽. 왼쪽이죠. 그래서 some children like pizza but others don't.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언급 안 한 건 그냥 그런 애들도 있잖아. 하지만 뭐 먹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애들. 그래서 some others의 왼쪽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other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나요? others children이야 other children이야? 됐습니까? 이때는 명사의 복수형으로 쓰인 거고요. 이때는 형용사로서 children을 꾸며주고 있네요. 됐습니까? There are eight people in the park. 오케이. 몇 명이 있다? 8명의 사람들이 공원에 있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뒤에 보니까 모자 쓰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왔으니까 여기 뒤에는 모자 안 쓰고 있는 중이다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선 왼쪽의 느낌이야? 오른쪽의 느낌이야? 그래서 there are eight people in the park. Some of them are wearing caps, but
The others aren't.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자를 쓰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안 쓰고 있어요. 됐습니까? 모자 쓴 사람과 쓰지 않은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네요. Someone with the money. Someone with the money is ya, are ya? Someone with the money is. 됐습니까? Someone with the people. Are. 알겠죠? 됐습니까? 이런 시험 언제 얼마 전에 비슷한 거 쳐본 적 있죠? Each of the students is. 됐습니까? Each student 안 되고 each student is. 됐습니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쳤어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some students like math, the others like English인데 어쨌든 이게 우리말로 무슨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어떤 학생들은 수학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들은 영어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왼쪽의 느낌이야? 오른쪽의 느낌이야? 왼쪽이죠. 왜냐하면 과목이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완성시키 제대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 Like math. Others like English. 오케이. 그리고 이건 지금 틀린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왜 틀렸어요? 지금 몇 문장이야? 두 문장이 한 문장 됐죠. 네. 그렇죠. 쉼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뭘 써줘야 돼? 접속사 써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써줘야 된다? Some students like math and others like English. 이렇게 접속사가 없는 두 문장이 하나 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까? 영어는 이런 문법적 규칙을 지켜주셔야 하겠네요. 자, I have 10 candies. 사탕 몇 개 갖고 있는데? 10개. 오케이. 그래서 딱 보니까 뭐 some are cherry and others are strawberry 인데요. 그러면 이거 어떤 느낌인 것 같아 지금? 그렇죠. 몇 가지 종류가 총 사탕의 개수는 몇 개지만 10개지만 종류는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그래서 some are cherry and others가 아니고 the others are strawberry. 나머지 싹 다 딸기 맛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영을 좋아한다. 왼쪽 오른쪽 왼쪽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 등산하고 수영만 있는 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some people like hiking and others like swimming. Some others의 느낌. 얘기 안 한 부분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예라고 말했고 나머지는 몽땅 다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뭐 엄청나게 많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종류는 몇 가지? 뭐라고 말한 사람과 yes라고 말한 사람과 no라고 말한 사람. 그래서 완성시키면 some people said yes and the others said no. 됐습니까? the others를 넣어줘야 되겠다. Some people said yes and the others said no. Some of them live in an apartment and the others don't. 그래서 그들 중 몇몇은 어디에 살고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some of them이니까 어떤 뭐 온 세상 사람들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그룹을 딱 한정시켜 놓고 자 주거 형태를 조사해 봤다. 그랬더니 어디에 사는 사람하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주택에 사는 사람 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내용인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cafe.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스를 마신다. 이외에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some others의 오른쪽 느낌이 아니 참 왼쪽 느낌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민아 상어눈 그만. Each eve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ach every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is냐 are냐에서 이거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지금은. 됐습니까? 그래서 every book이죠. Every book is죠. 그 다음에 each book이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해? Each of the books. 계속해서 is죠. 그렇습니까? Each book is, each of the books is, every book.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every dog has its day. 뭔 소리예요? 모든 개에게도 자신의 날이 있다. 우리말 속담 뭐랑 통해요? 모든 개에게도 자신의 날이 있다. 뭐랑 비슷한 느낌이야? 어? 뭐 뭐라고? 생일? 개팔자가 상팔자다. 오케이. 그래서 every dog has 뭐 좋아요. Every dog has its day는 지구망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속담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인데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렇죠. 아무리 찌질하고 해도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온다. Every dog has its day. 됐습니까? 자, 이런 거 나중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 글을 읽고 어떤 글을 보여주고 나서 읽고 나서 얘랑 통하는 영어 속담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영어 문제예요? 예. 그럼 또 상황에서 만나보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점점 국어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습니까? Every dog has its day. 이거 지금 알아두면 좋겠죠? 지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영어로 해석하면 모든 개는 자신의 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개가 뭐 이제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못 나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찌질하고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지만 언젠가 빛을 발할 날이 온다. You made You just made my day. 됐습니까? 내가 오늘 어땠다? 아주 좋았다 이런 뜻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every dog은 단수 취급하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has 왔고 여기도 마찬가지 뭐 취급하고 있습니까? 단수 취급하고 있죠. 여기에 뭐 오면 말도 안 된다. 이런 거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every dog은 단수니까요. 그 다음에 I have six kittens. 그래서 내가 새끼 고양이죠. 새끼 고양이 여섯 마리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그 고양이들 각자 뭘 가지고 있다? 이름이 있다. 한 마리씩 자기 이름이 있다 라는 표현 완성하면 Each of the kittens has a name. 됐습니까? Each of them 복수명사 오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Every of 복수명사 이런 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ry girl has a dream in her heart. 모든 소녀는 마음속에 자신만의 꿈을 간직하고 있다. 소녀만 그런가? 성차별인가?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쳤어라. 그래서 every building in Seoul are very modern.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서울의 모든 빌딩은 모든 최신식이다. 최신식이다. 맞아. 어떤 근대적인, 현대적인. 반대말은 ancient. 네. old. 그러니까 이제 ancient 같은 단어도 알아야 되겠죠. ancient. 그러니까 고대의, 오래된, 낡은 ancient. modern ancient. 올드 좋아요. 그래 나쁘지 않았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게 해석하면 어떤 뭐가 서울에 있는 모든 건물이 매우 현대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뭔데? 예. 이제 R가 웬 말이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It is very modern. 근데 여기 R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Each of the buildings in Seoul a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All 그렇죠. All buildings in Seoul are very modern이죠. 알겠습니까? Each of 복수명사 여기에 나 are 쓰지 말자 그랬어 아예. Each of 복수명사도 단수 취급입니다. 시험도 치셨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each of the book is cheap. 무슨 얘기하고 싶어? 그 책들 각각 가격이 싸다. 그 책들은 각각 가격이 저렴해 라는 표현 바르게 하면 어떻게 된다?
Books is cheap. 됐습니까? Each of 뒤에는 복수명사 와야 되고요. 그 책들 각자 Some of the books처럼. 하지만 Some of the books는 복수식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Each day and each hour bring us something new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일까? 일단 bring AB부터 하자. 네. Bring AB. Bring AB 하면 무슨 뜻이야? B를 A에게 그래서 B를 A에게 갖다 주는 거죠. A에게 B를 갖다 준다 이러면 훨씬 더 편할 텐데.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갑니까? A에게 B를 가져다 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어디다가 형광펜 칠할 거냐면 여기다 형광펜 칠하겠죠? 네. 왜 칠해요? 그... something이 뒤로 올... 그래서 뭐? 어슨들이 new something 하면 안 된다 했죠? 새로운 뭔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영어 뜻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겠다? 매일과 매 시간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움을 안겨다 준다 이런 뜻이죠. 그쵸? 근데 매일과 그리고 매 시간이란 말을 좀 더 이 문장 전체를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라고 해석하는 게 깔끔할까? 매 순간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사한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each day and each hour 암만 길어봤자 each죠. 근데 네가 웬일이냐 이 말이죠. each day and each hour 됐습니까? 그리고 each day and each hour 조금 어색하고요. 뭐가 좀 더 자연스럽겠다? every day and every hour도 좀 더 자연스럽고 이렇게 한다고 이건 틀리지는 않은데요.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 얘들을 every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every day and every hour 매일과 매 시간 다시 말해서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라고요? 매 순간 됐습니까? 그러니까 충실하게 하면 매일과 그리고 매 시간이지만 얘가 결국 하고 싶은 전체적인 내용은 뭐야? 매 순간이 새롭다라는 얘기하는 거. 매 순간이 매 순간마다 무슨 일 우리가 5분 뒤에 뭔 일이 일어날지 알아? 아니야. 난 아는데 수업하고 있겠지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5분 뒤에 뭔 일이 할지 모르죠 원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다가올 순간은 항상 새롭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Every day and every hour brings us something new. 매 순간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안겨다 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선생님 이거 A and B니까 안만 길어보다 day 아닙니까? 아니라고 이게 매 순간이란 뜻이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취급하세요. 그 다음에 every student in my class didn't do the homework. 됐습니까? 그래서 바르기 고치면 어떻게 된다? every student in my class didn't do the homework. 만약에 얘를 지금은 무슨 시제인데? 과거 시제인데 뭐 뭔 얘기 할지 알겠죠? 현재 시제로 고친다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Don't do 하고 셀프로 딸밤 때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 안만 길어봤자 he or she don't do야. he or she doesn't do야. 혹시라 해서 물어봤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네요. he or she라니까요. 됐습니까? every student in my class doesn't do the homework. 그 또는 그녀 각자가 숙제를 하지 않는다. 우리 반 같다, 그치? 그래서 한 명 빼고. 그쵸? 대기대명사 외워오라 그랬는데, 그치? 오케이. 계속해서 이 거리에 모든 집이 똑같대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떤 뭐가? Every house. 아, 일단 우리말부터 분석하자. 어떤 뭐가? 이 거리에 모든 집이. 이 거리에 있는 모든 집이 똑같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보니까 모든 집을 만약에 여기에 하우스가 아니고 하우시즈가 와도 상관없잖아. 네. 그쵸? 그러면 여기 하우시즈라면 답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The street are the same이었겠죠. All houses on this street are the same일 텐데 이게 하우시즈가 아니고 그냥 하우스가 있는 걸로 봐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This street is the same. Every house on this street.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여기 뭐 생략됐는지 좀 이따가 얘기해주면 되겠죠?
여기 뭐 생략 됐잖아. 네. 그쵸? 나 눈치챘죠? 그쵸? 여기 쳐다봤어요? 여기 쳐다봤어요? 네. 됐죠? 됐습니까? Every house on this street is the same.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 누가? 너희들 각자가 뭐당 얼마를? 당 60달러를 뭐한다? 지불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에 이거 보이시죠? 됐습니까? 그러면 가볼까요? 어떻게 되면 된다? You have to pay $60 per ticket. 됐습니까? Each of you has to pay $60 per ticket.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you는 단수야, 복수야? 그렇죠. 오케이. 이 말 듣고 있는 사람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죠. 됐습니까? 이거 만약에 뒤에 제기대명사 직접이란 말 넣고 싶어. 너희들 각자 표 한 장당 $60를 직접 지불해야 된다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뭐 써야 되는 거야? 그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Okay, each of you has to pay $60 per ticket. 그러면 each of 뒤에 무슨 명사 온 거야 지금? 복수 명사 왔고 뭐 취급하고 있어? 취급하고 있죠. 자, 이 per 바꿔 쓸 수 있는 거 당연히 얘기할 줄 알고 있었죠. 그렇죠? 아, 말고요. 어? 어 하고? Every죠. 됐습니까? 표마다 라는 뜻이죠. 표 한 장마다 $60씩. $60 every ticket, $60 a ticket, $60 per ticket. $60 어느 정도예요? 곱하기 1000 정도씩, 1200 정도 해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뮤지컬 같은 뭐 이런 거. 6만 원 좀 넘겠죠. 뭐 6-7만 원 정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극장의 모든 좌석이 자리가 꽉 찼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가 어떤 뭐가 그 극장에 있는 모든 좌석이 전부 다 is taken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야, 그 좌석이 테이크를 한 거야, 테이크를 당한 거야? 테이크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좀 이따가 뭐라고 배울 거라고요? 수동태. 되어진, 당한. 예? 그러니까 I took the 좌석 한 뭐야? I take the 좌석 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차지당한 임자가 생긴 뭐 이렇게 그 너무 영어를 자 우리말에 딱딱딱딱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차지당한. 네, 좌석이 그나저나 영어로 뭐지? Seat. 그렇죠. 스펠링은? S-E-A-T. S 붙일까 말까? 붙이지 마요. 왜 붙이지 말까? Every.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바로 얘 때문에 못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all이야, every야? Every. Every죠. 여기에 만약에 R면 all seats in the theater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every seat in the theater. 그러면 좀 이따가 여기도 뭔 일이 생기는지 얘기해 주면 되겠지? 그렇잖아. 쳐다봤습니까? 네. 쳐다봤죠 여기도? 두 군데 쳐다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위에 Every house on this street is the same 해서 여기 뭐가 생겼겠지? 아... 뭐가 생겼겠지? 그렇죠? 위치가 생겼죠? 맞죠? Which is? Which is 또는 that is가 생겼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위치만 생략되냐? 이거 무슨 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야?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죠. Every house which is on this street is the same.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Every house is the same. And every house is on this street. 모든 집이 똑같다. 모든 집은 이 거리에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ich is가 생겼죠.
일단 승빈아, every seat in the theater is taken. 여기서 뭐 생각했어? 아, 잠시만요. 여기도 위치인지 아니에요?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물었는데. 어? 뭐? Is. Is? Is라고? 두 문장 분리해봐. Every seat is taken. Every seat is taken. 더하기. Every seat is in the theater. 그러니까 뭐가 생겼겠냐? 위치. 안 속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자기 너 아는 거에 확신이 없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다음 What is in each box? 뭔 소리겠어요? 각각 상자에 무엇이 있냐? 각 상자 안에는 됐습니까? 각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 What is in each box? 됐습니까? 그다음에 Every member in the club has his or her own talent. 여기에는 얘 슬래시죠, 슬래시 이거 or의 뜻입니다. Every member in the club has his or her own talent. 이거 어디서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하다. 그치? 이거 대신에 뭐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 그치? Workers 하면 안 되지. Every worker in the school has his or her own talent. 그쵸? 그래서 Miss Park Miss Park is able to dance very well 아니었나요? 맞아요. 맞죠? Dance very well이요? Dance very well. 춤 잘 추잖아. 아 벌써 다 그냥 머릿속에서 날려버렸습니까? 새로운 거 넣어야지. 아하! 저 입만 살았는 거 봐라 저는. 오케이. 그래서 어떤 누가 클럽에 있는 모든 멤버들은 그 또는 그녀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있다. 이거 어디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누구 이거? 이거 이번에 시험 대비하면서 이거 서수영이 이거 쓰는 거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오케이. 그렇군요. 그래서 승민아 여기 뭐 생략했어? 아 후? 뭐? 후 생략했죠? 두 문장 분리하면 Every member has his or her own talent 더하기 Every member is in the club. 그러니까 후가 생략됐겠냐? Who is? 누지 칠 때도 되지 않았냐? 뭐? Who is there in 가 생략됐죠. 잘하기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ll both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 옆에다가 both 옆에다가 몇 가지 더 쓰겠어요? 그렇죠. 약간 좀 질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both of box 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표가 좀 커지겠는데 일단 both A and B의 형태가 많이 쓰이거나 또는 both of 무슨 명사? 복수 명사죠. 그 다음에 either 같은 경우에 either A or B 또는 either of 복수 명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고 또는 neither of 복수명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비동사 하나씩 써볼까요? 얘는 아 미안 R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한테 맞춘다? B에게 맞춘다. 얘도 마찬가지 B에게 맞춘다. 됐습니까? 가까운 놈한테 맞춰줍니다. 또는 얘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됐을 때는 단수 취급합니다. B에게 맞춰주거나 또는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얘는 복수 취급하고요. 또 얘들을 한꺼번에 계속해서 정리하는 거는 몇 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들이라 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둘 다 어떻다 both 둘 중 하나가 어떻다 either 둘 다 아니다 nei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만 얘가 오늘 보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시 온 공원 어떻게? 자, 그래서 발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all book books money. All books money. 그렇죠. All books all money. All books is are all money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l his money was stolen. 뭔 뜻이고 그의 모든 돈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로부터 날라왔어? Steal, stole, stolen. Steal의 뜻이 뭐니까? 훔치다. 훔치다니까 도난당했다라는 얘기 하면 되겠죠. 훔쳐졌다, 도난당했다. 그의 돈이 몽땅 다 도난당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봤던 단수 명사하고 단수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완성되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의 부모님 두 분 다 일하신다. 맞벌이 부부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Both of my parents work. Both of my parents 안만 길어봤자? They work. 그들은 일하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eenagers like the songs of the group. 됐습니까? 뭐 더 그룹은 뭐 이 BTS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되면 무슨 뜻이고 모든 10대들은 그 그룹의 노래를 좋아한다. 완성시키면 Teenagers like the songs of the group. 됐습니까? All teenagers. 모든 10대들이 10대가 이 세상 10대가 두 명은 일리가 없죠. 됐습니까? 부모님이 세 분 이상 일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스 쓴다고요. 됐습니까? 맞잖아. 잘하면 세 분일 수도 있잖아. 뭘 잘하면이야, 잘못하면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아, 뭐 또 부모님 여러분이라서 생일 때 선물 여러분한테 받고 싶고 뭐 이런 초딩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보니까 4번 문장 완성되면 무슨 뜻이에요? 그의 형제가 몇 명 있는 남자 형제 몇 명 있는데 둘 다 유명한 음악가들이다. 부럽네. 됐습니까? 완성시키면 His brothers are famous musician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I will buy all three shirts 하고 있네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 거다. 그래서 셔츠 몇 벌 다? 세 벌 다 사겠단 말이죠. 그럼 완성시키면 올바르게 고치면 I'll buy all three shirts 해야 되겠죠. 올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형으로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th of the bus go to the subway station. 완성되면 버스 몇 대 있는데? 두 대 이상. 둘 다, 아, 두 대 이상입니까? 둘 다. 어, 동그라미 두 개 이상입니까? 아니요. 네. 버스 몇 대 있는데? 두 대 있는데, 둘 다 어디 간다? 그 지하철역으로 간다. 라는 얘기죠. 버스 둘 다 지하철역으로 가. 그래서 올바르게 고치면? 버스 go to the subway station. Okay, both of the buse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go to the subway station. 버스 둘 다, 둘 다 다, 뭐 아무거나 타셔도 돼요. 둘 중 뭐 아무거나 타셔도 돼요. 둘 다 subway station 가니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니까 내가 뭐 이러면 이제 언니 멱살 잡는 거죠. 여동생 멱살 잡고 누나 멱살 잡는 거죠. 그렇지 않아? 그렇죠? 멱살 잡죠? 아닌가요? 안 잡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l of the food have gone. 무슨 얘기하고 싶었고? 모든 음식은 다 사라져버렸다. 그렇죠. 음식이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뜻이에요? 예, 사라져버린. He has gone. 갔다. 그럼 가버려서 여기 없다며. Gone. 가버리니까 가서 여기 없는 이잖아. 이걸 영어스럽게 풀면 가서 여기에 없는 이잖아. 손과 사라진 하면 되겠죠, 우리말로. 오케이, 그러면 all of the food 안만 길어봤자? All of the food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all of the food has gone. 음식이 다 사라졌어.
아까 봤잖아 이거 all 예? 잠깐만요 all money is라며 그렇죠 food 셀 수 음식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foods 이렇게 쓰지만 지금은 그냥 음식 자체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음식이 다 사라졌다 음식의 종류가 사라졌던 게 아니고 내가 또 누나, 언니, 여동생 몰래 먹으려고 놔뒀는데 다 어디 갔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oth of the men love the lady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4번 both of the men love the lady를 보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무슨 짝사랑이야 짝사랑은 국어를 좀 해라 삼각관계 좀 어? 남자가 몇 명 있는데 짝사랑은 뭘 짝사랑으로 해? 어? 상대방이 몰라주고 혼자 좋아하는 게 짝사랑이고요 남자 둘 있고 둘 다 그 레이디를 사랑한대요 아이고 승빈아 승빈아 어? 국어가 참 문제나잉? 아?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 Both of the men love the lady Both of 복수명사 안만 길어봤자 They love the lady 됐습니까? 그들은 그 레이디를 사랑하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부럽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은 뜻이 되도록 해라 Every window is open 윈도우 셀 수? 있죠. 모든 창문이 다 열려있다라는 표현을 똑같이 하면 All the windows are open. All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window는 복수형하고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open.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 room in this building has a heating system. Heating system이 뭘 것 같아? Healing system? 그렇죠. 난방장치라고 하면 되겠죠. 그니까 히팅 시스템, 난방 장치, 난방 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보일러. 히팅 시스템. 근데 꼭 보일러가 아니고 뭐 그냥 뭐 히터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방법은 많죠. 어쨌든 뭐 따뜻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완성되면 무슨 뜻이고 이 건물에 있는 모든 방은 개별 난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문장은 All the rooms in this building have a heating system 그래서 every room in this building 안만 길어봤자 it has고요 All the rooms in this building 안만 길어봤자 they have a heating system이다 됐습니까? 승빈아 그래서 여기 뭔 일이 일어나니? 그 which is 어우 그렇죠 every room인데 is라고? 어? Which are잖아, which are. 이제 아니에요? Every is 아니에요? Every which is. Are. 안 속네. 좀 속지 마. 됐습니까? 속지 마. 속지 말래. 아니 속지 말아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확신 있어야지 당연히 그래 여기 All the rooms in this building which is지 그건 아니에요 어? 왜? All은 선행사가 복수고 선행사가 단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uring working hours 하고 있네요 during working hours working hours가 뭔 뜻이겠어? 근무식 워킹 아워즈 하면 그렇죠. 워킹 근무 시간이죠. 안만 길어봤자 데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쓰면 안 돼? for 쓰면 안 되죠. 어떤 것 동안이죠. 근무 during까지 합치면 근무 시간 동안이죠. 근무 시간 동안 됐습니까? during them 하고 있습니다. during 동안 3종 세트 아시죠? 됐습니까? 곧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어떨 때 during 쓰고 어떨 때 for 쓸 건지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배웠으니까. 그래서 every worker has to wear a uniform. 모든 근로자는 입어야만 한다. 무엇을? 유니폼을. 언제? 일하는 동안, 근무 시간 동안 유니폼을 근무하는 복장을 착용해야만 한다라는 얘기고 똑같은 표현을 all Workers have to wear a uniform during working hou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모든 음악은 누가 사람들을 뭐한다? 감동시킨다. 그래서 이 표현 지인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 All of her music moves most people.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가 moves 대신 같이 똑같은 뜻의 T로 시작하는 말 생각들 나실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뮤직 셀 수? 뮤직 셀 수? 없어요. 송 셀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뮤직이 아니고 그녀의 모든 노래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그런 표현이었다면 All of her songs move most people 해도 비슷한 의미겠죠. 지금 뮤직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지금 All of the books인 거라 아니면 All of the money인 거야? All of the money 하고 같은 money하고 뮤직하고 똑같이 뭐?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면 또 moving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도 하겠죠. moving이 무슨 뜻이고 또 moved가 무슨 뜻이겠냐.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moved가 무슨 뜻인 거야 지금? 감동시키다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또 칼질하랍니다. 누가? 지민은 무엇을? 장갑을 양적 장갑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두 개 아, 장갑 한 개? 야구 장갑이야? 야. 두 개. 두 개 있잖아, 두 개. 됐습니까? 둘 다 뭐 해버렸다? 잃어버렸다. 장갑 두 개. 그래서. 알겠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뭔 얘기 하고 싶은지. 됐습니까? 자, 그래, 그것도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것도 해봅시다. 왜, 싫어? 아, 너무 좋아. 알았게, 그러면. 알았게. 알았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Jimmy has lost both of his gloves. 됐습니까? Both of 무슨 명사? 복수 명사. 됐습니까? Both of his gloves. 안만 길어봤자 them이죠. 됐습니까? 두 개라며. 됐습니까? Both of them. Both of his gloves. Jimmy has lost them. 그 다음에 이 친구 되게 반갑죠? 누구야? 예. 와. 안 반가워? 반가워. 어? 그치. 그렇다고 또 뛰어와서 껴안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디 갔어, 니? 막 이러면서. 자, moves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touches. 터치, 만지다 라는 이외, 뜻 이외에 무슨 뜻도 있다? 감동시키다. 됐습니까? 그러면 무빙 무비 하면 뭘까? 무빙 무비. 감동시키는 영화. 그렇죠. 감동적인 영화. 움직이는 영화가 아니죠. 감동적인 영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라 했죠. ING. 그래서 무빙 무비를 보고 I was moved. moved. 이런 거 아니고요. moved. I was touched. Touching movie를 보고 I was touch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Jimmy has lost the pair of his gloves.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 뭔 얘기 하겠어요? 뭔 얘기 하겠어요? 이 친구 뭔 얘기 하겠어요 이거?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그래서 뭐? 결과죠. So he doesn't have them now. 됐습니까? So 했죠. 그렇죠. 네. 원인과 결과를 이어줬죠. 네. 그 다음에 무슨 시제 안 갖고 있다고 방금 얘기했어? 네, doesn't have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기대명사 용법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예? 뭐 지금 같이 하면 되죠. 됐습니까? 아, 같이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몇 가지 용법이 있다? 총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뒤에서 다루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다른 건 물론 두 개죠. 그래서 무슨 용법하고 대기 용법과 강조적 됐습니까? 끊어있게 해봤더니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후훔. 얘는 how. 뭐라고 해석되길래? 스스로 직접 됐습니까? 그리고 enjoy가 무슨 뜻이라고? 즐겁게 해주다, 즐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여기서 나오는 표현에서는 즐겁게 해주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파트로 가볼까요? 이 녀석일 때는 위치가 바로 뒤나 문장의 끝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무슨 시니까? 부사시니까. 됐습니까? 어찌 시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얘는 목적어니까 목적어는 빼박. 여러분들이 아직 도치라는 문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동사나 전치사의 뒤죠, 항상. 맞습니까? 다른 위치에 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는 아직. 그 다음에 얘들은 뭐 해야 될 것들? 그렇죠. 암기해야 될 것들. 그렇죠? 우리끼리. 암기해. 비트에 나와서 해볼지. 아니, 분위기 잘 못하는데. 남의 도움 없이. 남의 도움 없이. 를 제기대명사로 표현하면 뭐냐고. 그렇죠. For oneself. 저절로. Of itself. 원래. Natural. 나 뭐하고 갔냐고. In itself. 뭐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거 외웠겠냐? 아니야. 어? 어떻게 알았지? 내 머리 나쁘고 벌써 다 등치했고. 좀 하라고. 네. 응? 자, 이거 암기도 훈련이야. 자꾸 하다 보면 나 뭐 원래 뭐 한 10번 해야 될 거 점점 열심히 하다 보면 7번 만에 외울 수 있게 되고요. 나중에는 두세 번만 보면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암기도 훈련이죠. 뇌를 자꾸 그걸 계속 한 개를 오래 보는 게 아니고 잠깐 보고 딴 거 하다가 또 잠깐 보고 어? 뇌를 지치게 만들지 말고요. 시계 잠깐 보고 엉뚱하게 보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제 뭐 생략할 수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네, 이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1번 The teacher always gives more or a lot of homework 하고 있는데요. 이거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쌤이 항상 우리 선생님 진짜 나 같은 애 나쁜 사람이지. 그렇죠? 누구한테? 우리들에게 많은 숙제를. 됐습니까? 좀 이따 a lot of에 대해서 뭔 얘기 할 것 같죠? 네. 그렇잖아. 눈치챌 때도 됐잖아. 안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예? 안 하면 안 돼요. 아, 사지 말지 뭐. 아니. 됐습니까? 안 할게. 됐습니까? 오케이. 네, 쌤이 항상 우리에게 숙제를 많이 내주신다는 표현이겠죠? 완성되면. 네. 됐습니까? 답 생각해 보시고요. a lot of에 대해서도 내가 갑자기 훅 물어보면 확 대답하도록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I bought 어쩌고 저쩌고 a new pair of shoes 했는데 이거 완성되면 누가 하다? 내가? 나는 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어? I who.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완성되면 나는 나한테 새 신발 한 켤레를 사줬단 얘기인 거죠. 그렇죠? 몇 형식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몇 형식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근데 이거 by잖아, by. 아~ by면 여기 이거 지금 틀렸죠? 이거 대신에 for 써야 되는 거죠, 그쵸? by니까 for잖아요. 아, 저거 진짜 옥상판 좀 팔아먹으려고 그랬더니. 야, 너만 아니면 얘들아 다 사갖고 왔단 말이야, 지금. 아, 맞습니다. 말해서 by니까 for죠. 막 이러면서. 아, 옥상판 팔아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왜 여기 4가 아니고 왜 5인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여기 왜 4가 못 오는지. 괜찮았습니다. 네. 어, 대답 생각하고 있지? 생각 중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벌써 딱 생각났지? 왜 4가 아니고 5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에 4를 쓸 수도 있지 않나? 그치, 4를 쓸 수도 있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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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거 생각하고 있지? 뭐 4를 쓰는 경우. 생각하고 있지? 내가 이거 몇 형식이냐고 물어봤을 때 벌써 생각이 다 났어야지.
그치? 그 다음에 Miss Lee fixed it 어쩌고 저쩌고 그쵸? 그러니까 뭐 가만 보니까 뭐 이 시선을 가진 어떤 여자가 있는데 뭔가 고친 것 같죠? 남자 아니에요? 아 미스터구나 미안합니다 와우 독수리 됐습니까? 이 시선을 가진 남자가 뭔가를 고쳤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좀 이따가 제기대명사는 각각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건지도 답으로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제기 대명사가 다 들어있잖아 안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네. 됐습니까? 어쨌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니 뭐라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 하겠죠 제기 대명사가 들어있는 경우라면 그거 왜 해요?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죠 그렇죠? 네. 준비하고 있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가볼까요 지민이? 더 homework. 그렇죠? 그래서 ourselves. 이 문장의 뜻이 뭐고? 아니에요. 이 문장의 뜻이 뭘 것 같아? 아, us예요. 응? us야? 아니, 잠깐만 들려봐. 그 선생님은 항상 준대잖아. 항상 준다.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네. 그렇죠. 선생님이 항상 우리한테 숙제 많이 낸다. 왜 그러면 our service를 왜 안 돼? 여기 our service가 되려면은 만약에 그래 오케이 our service가 답이 되고 싶어 그럼 문장은 어떻게 공사를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we always give ourselves a lot of homework 그 뜻은 뭐가 돼?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많은 숙제를 낸다가 되겠죠 내가 답이 되려면 여기에 주어가 뭐라 해야 돼? 위라야 되겠죠 그렇죠? 왜 또 의심의 눈초리야? 당연하죠 ourselves가 답이 되려고 예? 아니에요 자 지금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와있어? 만약에 여기에 위고 여기에 give라면 이거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누구한테 우리가 준다 위로 하고 있어 이거 위일 때 우리가 준다 우한테 우리 자신한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많은 숙제를 낸다 이런 표현이 됐겠죠 ourselves가 억지로 답이라면 그쵸? 근데 그게 아니니까 당연히 us를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에게 숙제를 많이 준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뭔가 통하는 면이 있지 않나요?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하고 뭔가 통하죠 그쵸? 그렇잖아 승빈아 여기 내가 갑자기 여기 give에다가 밑줄 키우고 by에다가 밑줄 키우면서 뭔가 통한다 그랬잖아 그 지금 좀 이따 해줘 니가 그걸 네. 알겠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네. muc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homework는 셀 수가 없으니까 숙제 셀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The teacher always gives us much homework 됐습니까? 선생님이 항상 우리한테 숙제를 많은 숙제를 내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vote 승빈? 네 2번? I vote myself a new pair of shoes I bought myself a new pair of shoes는 아까 내가 해석은 다 해줬잖아 네 그쵸? 그러면 여기에 for가 아닌 이유 for가 왜 안 돼? by랑 아 네. by는 open인데 for은 Fine of죠 그쵸 Fine은 뭐 일단 뭡니까 지금 By A, B 하면 A에게 B를 사줘도 안 돼 이걸 어떻게 붙여줄 수 있다 By B of A죠 그렇잖아 그럼 B를 사준다 누구에게 A에게 그쵸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사준 거야 누구한테 신발한테 사줬어 신발한테 그쵸 내가 내 자신을 사줬죠 누구한테 내가 나 자신을 사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줬어 신발한테 갖다 줬죠 그쵸 승빈아 이게 그냥 신발 한 켤레야 이게 그냥 신발 한 켤레 어? 여기에 포가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받는 사람이 신발이 아니니깐요 어? 뭔 소리야 어?
by AB는 by before A로 쓸 수 있죠. 그럼 이 문장 for를 써서 똑같은 표현은 뭐가 될까? I put a pair of shoes for myself. 그래. 어? 내가 분명히 이거 얘기했어. 아 이거 막 뭐 외울 때 어 give A, B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것도 해줘 그거. 이거 문장. The teacher. The teacher. Always give a lot of homework work for us. 공부 더럽게 안 하는구나. 응. Give A, B는 뭐로 바꿔 쓴다? B를 준다 A에게. 응? 안 했어? 어? 사형식, 지금 점검하고 있는 문법이 뭐야, 제목이? 사형식에 3형식 전환할 때 누가 to 쓰냐, 누가 for 쓰냐, 누가 of 써? ask. 어? 뭔 by가 of를 쓰는 것 같은 껴 맞추지마 너는. 네. 어? 네가 제대로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내가 너한테 자꾸 사기치잖아. 어? 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야.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 톱니바퀴가 단단하게 서로 딱딱딱 물려야 되는데 톱니바퀴가 뭐 그냥 헐렁헐렁하니까 뭐 그냥 이것도 저거고 저것도 이거고 뭐 아 그래 언제 오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 그러니까 바이는 오브니까 그래, 신발한테 너 아저씨를 사줘라 그래. 신발이 봤냐? 아니요. 어? 옙. 아이 좀 바꾸면 예. 당연히 for myself지 똑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니까? 딴 사람 줬어 내가 사가지고? 아니요 나한테 왔잖아 신발을. 그러니까 for myself죠. for 니 나에게 사온다. 그래 내가 행동을 했어. 내가 이 행동을 했는데 네. 그 대상이 누구야? 받는 네. 사람이 나다시잖아 나. 그러니까 for myself지. 바이가 사다란 뜻이 있지 사다. 근데 by AB로 쓰면 그냥 사다가 아니고 A에게 B를 사주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네. 그거를 이렇게 바꿨으면 얘가 갑자기 여기는 myself였는데 여기 갑자기 me로 바뀐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야. 내가 사가지고 줬는데 누구한테 줬어? 딴 사람한테 간 게 아니고 나한테 되돌아왔다니까 그 신발이? 네. 다시 제자에 되돌아왔다니까? 그래서 무슨 대명사 써야 된다고? 제기 대명사 써야 된다고. I bought a new pair of shoes for my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o fixed the computer? 그래서 지금 이제 1번, 2번 공통적으로는 아니고 이 경우에는 이게 제기 대명사니까 무조건 제기 대명사감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신한테 숙제된 거 아니야. 됐습니까? 딴 사람한테 줬어. 근데 2번, 1번하고 2번 그런 거 비교하면 되겠네. 내가 사줬는데 받은 사람이 다시 주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me가 아니고 제기대명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Who fixed the computer? 누가 컴퓨터 고쳤어? Mr. Lee fixed it himself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에 말고 딴 데 넣으라 그러면 뭐? Mr. Lee 뒤에 Mr. Lee himself fixed it이라는 얘만 지금 무슨 용법이다? 얘는 제기적이죠. 아니 왜 강조죠. 됐습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그래서 풀어오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투부정사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에 시험 못 쳐요. 이게 다음 시간에 시험을 못 치겠네요 아직. 오케이 그리고 앞에 빠진 부분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